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 철학원자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발복과 개운 여행으로 이 명성이 자자한 충청남도 공주의 계룡산 신원사와 중학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명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무속인과 도사들이 기도를 드리는 장소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계룡산 신원사는 수도 천도 후보지로도 거론될 만큼 기운이 대단히 강한 곳이죠. 계룡산 신원사 일주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계룡산의 신비한 이야기와 신원사 역사를 좀 보면 이 계룡산은 차령산맥의 연봉으로 충청남도 공주, 계룡, 논산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걸쳐 있습니다. 주봉인 이 천왕봉을 비롯해서 연천봉, 산불봉, 관음봉 등 총 20여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산은 닭의 벼슬 쓴 용의 형상을 닮아 계룡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계룡산은 용이 몸을 휘감아 꼬리를 돌아보는 형국으로 계룡 고조 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모양은 금괴 포란 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황제 자리를 비견될 만큼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 신원사는 651년 백제 의자왕 11년에 도덕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신라 말기 도선이 중창한 후 여러 차례 중수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시대를 관통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와 또 편안함을 제공해온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셔서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10년은 더 장수한다고 합니다. 계룡산은 역사적인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룡산은 백제시대에 계림, 계산, 계람산 이렇게 불렸습니다. 신라와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제사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조선 왕조의 수도 후보지로도 거론이 된 것입니다.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계룡산을 탑사하여 이곳을 신도로 정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여러 설록 그리고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어서 공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신원사는 기도빨이 강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중학단에서의 기도가 한 가지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중학단을 중요한 제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통해 소원을 들고 그 소원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원사 대웅전입니다. 이 대웅전은 계룡산에 있는 많은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사찰로 백제 의자왕 11년에 고덕이 지었다고 전합니다. 임진왜란 중에 불탄 적도 있으며 철종 11년에 건물 수십 칸이 불에 타 없어지자 나라에서 특별히 재물을 지원해 다시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 현재의 이 대웅전은 고종 13년에 고연이 지은 것을 1906년과 1946년에 다시 고친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웅전에서의 기도를 할 때는 재물 운이 발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주 효과적인데요. 깊은 집중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은 천수간음전입니다. 천수간음상 앞에서 집중하여서 인연 운이 발복이 되도록 빌면은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는 구체적인 바람을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이를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롱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신비로운 전설이 많이 전해집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절경을 이루며 겨울에 눈 덮인 계롱산의 신비로운 세상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산신령이 이곳에 떠난 적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신원사에서 기도를 드리신 후 소원을 이루어진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촬영을 하다가 보은도사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을 중학단에서 만나 뵙게 됩니다. 어떤 기도 하러 오셨어요? 그냥 좋은 사찰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운 담고 싶어서 그냥 하고 있거든요. 와,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사찰 탐방을 해보게 되면은요,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처럼 좋은 사찰들의 기운을 담아서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네. 가족들에게도 나눠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예, 보시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예. 오늘 또 구독자님으로서 인터뷰까지 해주셨는데,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 방송에 다 나갈 텐데. 아, 돈 많이 받으세요. 아주 소원 성취하시고요. 아, 그거는 늘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네. 대신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한 방문객은 신원사에서 기도를 열심히 드린 후 오래 기다렸던 취업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방문객은 건강 회복을 지원을 하면서 이곳 대웅전에서 기도를 드린 후 건강이 크게 호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신원사의 기도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곳은 도산화천입니다. 고 299호의 탱화가 붙여져 있는 곳이에요. 이 신원사에서는 많은 무당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인데요. 한 무당이 기도 중에 뜻밖의 상황을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산신령과 신들이 기도에 응답하는 듯 이 영험한 기운을 느끼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이어간 거예요. 근데 기도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참 있다 보니까 무당들과 도사들이 기도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모든 무속인들이나 도사들이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산신령이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만큼 무속인들이나 도사들이 이곳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 곳입니다. 여기는 영원전이라고 예, 이러는데요. 네, 가운데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천도제를 하셨던 분들의 잎이가 쭉 걸려져 있네요. 십시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원사에서 출발해 연천봉을 지나 갑사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코스를 추천을 합니다. 이 코스는요, 계룡산의 주요 명소를 모두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신원사를 방문할 때는 사찰의 규율을 잘 준수하면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찰 내부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또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저도 영상 찍으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찰들을 함께 탐방을
해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원사 방문의 경험이나 기도 성취 사례들을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정성껏 답변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소원을 제가 부처님 전에 함께 기도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